안녕하세요. 땅파기 다리티리 이판사판 공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발로 파파기를 하는데요. 발로 상수도 발로 파파기입니다. 반 재질은 스틸이고요. 반명은 PF 피관입니다. 불삭기 임무 중에서 불삭기 일이 크게 나누면은 터파기, 대메우기, 폭탄 작업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거는 안 하고 터파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터파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그냥 발로 직각 터파기를 합니다. 원래 설계상으로다가 보통 프렌치 설계를 많이 하는데 구조물 아니면은 면역 집안의 위험 지역인 경우는 프렌치 터파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주 터파기를 합니다. 여기 흙질이 좋아가지고 그냥 주터파기만 해도 상관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충분히 긁어준 게 중요합니다. 터파기를 갔을 때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건축 가서 허리가다 터파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상수관, 훌륭관, 흉관 이런 종류의 터파기가 있겠죠. 현장에서 원하는 게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파느냐 모르고 파느냐가 문제겠죠. 이곳은 11도 곡관을 쓸 곳이라 용접사가 충분히 용접을 할 수 있게 넓게 파줘야 합니다. 무너지는 곳이 있나 잘 살펴서 아주 무너질 곳은 이렇게 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용접사와 같이 일을 하니까 용접사 마음에 들어가서 터파기를 해줘야겠죠? 그것이 일머리예요. 내가 용접사다 생각하면서 나라면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비록 용접은 못하더라도 이럴 경우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용접사 마음에 맞게 해줘야겠죠. 또는 복수 현장 갔을 때는 건축 현장이겠죠. 그러면 목수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그 일이 잘한다는 말을 듣겠죠. 그것이 일머리입니다. 일머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은 벚꽃이 움직이는 방향을 주시합니다. 항상 내 붐이 움직이는 곳을 시선을 고정시켜야겠죠?
자를까? 사람이 자를까? 항상 먼저 시선이 가는 게 맞습니다. 운전하고 비싸죠? 차선 변경을 할 때 일단 시선 먼저 가야겠죠. 그리고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 붙잡기도 똑같아요. 자, 시선이 먼저 가고 붐대를 돌려야겠죠? 뭐가 있는지 잘 살피고 항상 딴짓을 하면 안 돼요. 긴장하고 자 이렇게 땅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긴장하고 그런 게 맞아요. 아니면 말고식은 없어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이거다 쉽게 해야지. 이거에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도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해야겠죠.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떨켜주는 게 낫겠죠. 작업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이 포크레인의 임무예요. 포크레인의 업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작업자가 충분히 작업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포크레인의 임무입니다. 내 방식대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시키니까 그렇게만 먹으면 안 돼요. 상의를 해야겠죠. 그때는 이 방법이 더 낫겠습니다. 이 방법이 더 낫겠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다가 진행을 해야지. 나는 이러는데 쟤는 왜 저럴까. 안 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작업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포크레인이 할까요? 포크레인 임무를 충분히 하는 게 오늘 나의 일과예요. 안전이고 이제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과 내 기술도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과 맞게 주장을 해야겠죠.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장 나중에 일을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항상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오케이 할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해주면은 이게 뭐 딸이 있겠죠?
그러면은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잘한다. 아, 그 양반 다음에 또 써야겠다. 기사 마음에 드니까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전화가 오겠네요. 아, 그 차가 마음에 들어. 오늘 한 달 좀 일을 좀 같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다가 전화가 오겠죠? 그렇지 않고 내고 좀 맡기고. 아니면은 그 숙련된 기술이 없을 경우 그 쓰겠어요? 일명 입으로다가 텃밭이라는 분도 계시고 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입으로다가 일하면 귀엽기는 하는데 자기 성깔로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진상이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입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래도 가르쳐서 어떻게 그 현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성질로다가 일하는 분들은 그냥 점심되기 전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고 싶죠. 그리고 일이 틀어져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열심히 해줄 마음도 안 생겨요. 하나라도 더 남게 해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돈을 남겨야 일이 지속돼야 거래처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돈을 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나도 일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해야만 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닌 말로 일을 천천히 해가지고 하루 할 걸 이틀 했다 그러면은 나는 이틀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장은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서로 상생하는 상생한다 생각하고 내가 이 현장을 맡아서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 현장 사장도 남고 나도 매일 일을 할 수가 있고 좋잖아요. 이것을 며칠 전부터 나무를 좀 가지를 쳐달라고 했는데 뭐지 말을 듣지 않네요. 이곳을
이거를 정리 좀 해줘. 이제 여기 대매기하게 붙게 일리. 아, 알았어. 이거를 일리 넘겨 일리. 넘겨버리. 이쪽으로다가 어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 뭐예요? 여기 남았고 나 쳐버리고. 어? 어제 안 봤어 유튜브 내 거? 안 봤어. 시간. 이거 구입해고 이거 저기 언박싱 내가 어제 올렸잖아. 오늘 또 올리는 거야? 이거?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야. 올릴 거 아니야? 어저께 거 봐봐 이거 산 거 나오지. 아 그래서 그거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지? 너는 자마 이게 다 저기 뭐야 가릴 거야 나 얼굴들 나 가리면 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어.